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 견습탭과 파랄라탭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다쓴 글리터통이라니 믿어지시나요? 글리터통의 화려한 변신, 영상으로 확인해 봐요. 오늘은 다쓴 글리터통을 가져왔어요. 레진아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물건이죠. 저희는 작업을 엄청 자주 하다 보니까 빈 글리터통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작은 파츠 같은 걸 소분하거나 할 때 쓰긴 하지만 그래도 모아둔 빈 통이 산더미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귀여운 마법소녀 아이템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먼저 글리터통에 남아있는 글리터를 테이프로 떼어주거나 브러쉬로 털어서 제거해 줄게요. UV 레진을 딸기 우유색으로 조색해서 뚜껑 윗부분에 바르고 램프에 경화시켜 줄게요. 반구 몰드로 무지개색 반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떤 크기의 반구가 적당할지 몰라서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어울리는 걸 픽해 볼게요. 큰 사이즈 두 개가 알맞을 것 같아서 나머지 색은 요 두 개 사이즈로만 만들어 줄게요. 다음으로 이 음표 모양의 파츠와 미니 반구를 글리터 뚜껑에 레진으로 붙여줄게요. 테두리를 따라서 아까 만들어 놓은 반구도 붙여주세요. 아주 작은 별 파츠도 같이 올려서 램프에 경화시켜줄게요. 짜잔, 완성됐어요. 엄청 귀엽죠? 글리터통이 이렇게 변신하다니 너무 놀라워요. 과정도 엄청 간단했죠? 바로 이어서 다른 디자인도 만들어 볼게요. 뚜껑에 분홍색 레진 바르는 것까지는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핫핑크색 레진을 만들어주세요. 만든 레진을 뚜껑 위에 동그랗게 올려주고 램프에 경화시켜주세요. 그 위에 레진을 한 번 더 고르게 발라주세요. 높은 음자리표 파츠랑 반구, 링프레임까지 올려서 경화시켜줄게요. 이번에는 연한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반구를 3개씩 만들어주세요. 삼각형 모양 파츠랑 볼 파츠를 붙여서 탭의 장식을 표현해 줄게요. 전 한 번에 붙였는데 자꾸 움직여서 불편하더라고요. 하나씩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만들어둔 반구를 차례대로 붙여주면 파랄라 탭도 완성이에요. 사실 이 디자인은 만들면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 예쁘네요. 요렇게 두 개를 나란히 두니까 더 귀엽죠? 그리고 이건 아까 남은 무지개색 반구들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링프레임을 붙여봤어요. 좀 더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저는 왼쪽이 동글동글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안쪽에는 원래 용도대로 글리터나 작은 파츠들을 보관할 수 있어요. 만들기 전 깨끗이 소독해서 작은 알약이나 반지 같은 걸 보관해도 좋을 사이즈예요.
레진 아트 하다 보면 꼭 생기게 되는 글리터 통들을 분리수거해서 버리지 말고 이렇게 귀엽게 리폼해서 새로운 용도로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오늘은 글리터 통으로 견습 탭과 파랄라 탭을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